그러면 또 바티칸에 가셔가지고 동갑 친구 강규형님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. 네. 아, 아, 형 몇 년생이세요? 66년생 이거 이거 아, 참고로 김광규 씨가 동생이에요 어쨌든. 아, 제가 그러니까 맞아 동생이야. 깜짝이야. 광규 오빠 때 보면은 아 내 형들 형인데 이러겠네. 그래가지고 그때 그 훈남 장엄 영화 아, 드라마 찍을 때 그때 처음 봤어요 둘이. 그때 잠깐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사회 하면서 거기 간 거예요 바티칸을.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 처음 가본 유럽이 바티칸인 거예요. 그게 그 13시간을 타고 비행기를 2박 4일로 갔거든요. 2박 4일. 2박 4일 26시간 왔다 갔다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은 어떤 것 때문에?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. 이 형 얘기할 땐 좀 다리 좀 피고 있어야 돼. 아, 그래 이제 그래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. 근데 가서 이제 네. 교황님을 아련을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갔으니까 이 교황님 아련한다는 게 이게 평생에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그렇죠, 그렇죠. 알잖아요. 느낌 있잖아요. 네. 이제 간단한 말이에요. 그래서 이탈리아에 바티칸이 있으니까 그렇죠. 그럼 이탈리아를 써야 되는데 이탈리아 본조르노 그라지아에 뭐 이런 그래. 전라도 말 아니에요? 본조르노 그라지아에 그라지아에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콩닥콩닥 뛰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어쨌든 본조르노 그라지아에 이렇게 하고 이제 통역이 있으니까 어, 세계 평화와 그 전쟁이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고요. 예, 그리고 이왕 한 김에 또 그 남북 분단 또 그 통일 또 그리고 제 집사람이 그 친자니까 대원에서 잠깐 언급하시고 왜 창피했는지 언제 곧 나와요? 곧 나와요? 광규 형 아. 언제 나와요? 광규 형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광규 씨가 된 거예요. 네. 김광규 씨는 딱 얻으면 여서 이 단계로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여서 이 단계로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여서 이 단계 이런 거예요. 영화 안에 내용을 했나 본다. 형 뭔 말이에요? 어쨌든 제가 물어봤어요. 뭐라고 그런 거야? 아 내가 공부했지. 그 아르헨티나 교황님은 탱고를 사랑해요. 그래서 난 탱고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여서 이 단계로. 아 이게 탱고 취향이구나. 네. 그래놓고 아 형 때문에 배렸어. 그 왜 이거 형이 무슨 대통령이야? 왜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남북 분단을 얘기하고 막 그래? 그 이거는 형님이 광규 형님이 지금 광규 형 부끄러워하시는 거잖아요. 본인이 근데 아, 이거는 그 다음에 나와 부끄러운 것은 안 나왔어. 요소 1단계로가 끝이 아니에요? 네.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콜로세움 있잖아요, 이게. 네. 콜로세움 앞에서 이제 오빠 아까 거가 끝인데 안 터진 것 같아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죠? 아니 그래가지고. 갔단 말이야 이제. 집중할게요. 집중할게요 거기. 자, 집중할게요. 얘기 안 끝났어? 예. 자, 자 거의 고지 다 올라왔어요. 네, 다 왔어요. 잡았어요. 자, 그다음에 그런 거야. 그만 잡아주세요 좀.